1910년 약 1100만 명이었던 아프리카 기독교인은 2010년 4억 9500만 명으로 늘어 2100년에는 전 세계 교인 수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집중됐던 기독교인 분포가 아프리카로 이동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출산율과 복음화 속도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선교 통계학자 토드 존슨 박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더 이상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며 머지않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 찬송을 부르고 개신교를 아프리카의 종교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새로운 선교적, 신학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o the question is, when you encounter Christianity, are you also encountering Africa? Because Africans are more representative of Christianity than anyone else. 토드 존슨 박사는 현재 빠른 성장 속도로 성장해 9천만 명의 성도가 소속된 아프리카 독립교단이 그들만의 고유한 신앙의 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현지 언어와 상징 등 토착 요소가 없는 국가의 종교적 번영은 오래가지 않았다며 지금의 선교 사역을 확대, 유지하기 위해 각국의 문화적 토착성을 살릴 수 있는 선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서구 관점에서 서구 신학의 맹점을 고치고 타지역 중심의 다양한 신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하며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